주부 노총각. 나는 27년차 자치고수다. 그렇다고 탤런트 고수를 닮은 건 아니다. 혼자 살다 보니 어쩌다 42 노총각이 되었고, 그냥 외롭기는 해도 살만하다. 오랜만에 마트에 왔다. 오늘 먹방 한번 해보려 하는데 소주와 맥주가 없어. 그래서 마트에 온 것이다. 아참, 파채. 파절이는 어디 있어요? 뒤 냉장고에 있다니 한번 찾아본다. 뭐야, 2,000원? 개 비싼데? 많은 생각 끝에 그냥 포기하고 버섯을 구매했다. 저렴한 번들 상품. 그리고 살만한 게 있는지 한번 둘러본다. 왜 이렇게 싸? 개득템. 그렇게 두 개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보통 나는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데 쿠팡보다 비싼 제품도 저렴한 제품도 있다. 꺼내주셔야 되는데. 아, 네. 간만에 마트에 왔더니 감을 잃었다. 제품을 장바구니에 꺼내 계산을 한다. 뭐야, 포인트 번호가요? 3526이요? 절대 놓칠 수 없는 포인트 적립. 어느덧 3,000원이 적립되었고, 포인트를 열심히 쌓아 미래의 와이프에게 선물 예정이다. 죽을 때까지 안 생기면 사회에 환원 예정이다. 그렇게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한다. 모듬쌈, 대패삼겹살, 맥주, 소주, 느타리버섯, 그리고 프링글스 2종. 이제 쌈을 깨끗이 세척하고 먹방 준비를 한다. 뭐 처음 시도해보는 먹방이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작은 호응이라도 있길 바라며 쌈 세척 완료. 백수 노총각. 제가 한번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오늘 준비한 거는요, 대패 삼겹살, 쿠팡에서 구매한 상추, 그리고 야채, 김장김치, 느타리버섯과 쌈장, 소주와 맥주.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볼까요? 넉넉하게. 네. 넉넉하게. 우와. 여러분, 소리 들리십니까? 익어가는 소리가? 대패 삼겹살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돈 없을 때만 먹었지, 성인이 되고서는 제가 대패 삼겹살을 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먹방에서 대패 삼겹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김치도 좀 올리고 버섯도, 네, 올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집에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치우기 귀찮아서. 근데 처음 먹방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저희 집에서 온라인 집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첫 잔은 소맥이죠. 따라 볼게요. 코. 야, 역시 술은 혼술이 최고입니다. 고기 익은 게 뭐가 있나 한번 보고 한 3개 정도 얹혀서 올리고, 응? 쌈장 넣고, 그리고 버섯도 하나 좀 올려보고, 그리고 김치 하나 얹혀서 먹어볼게요. 아우, 군침이 도네요. 군침이 돌아. 맛있네. 또 술 한 잔 좀 따를게요.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8분인데 초저녁이에요. 초저녁인데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술을 일찍 먹고 있습니다.
먹방을 한번 해보는 건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근데 맛이 있어서 여러분들 배 좀 채울게요. 어우 배가 고프네. 와. 아. 와. 맛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맛은 있어요. 자, 혼자 먹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그럼 어쩌습니까? 뭐 42년을 혼자 살았는데 뭐 아쉽고 뭐. 한 두어 번만 이렇게 흔듭니다. 두어 번만 흔들고 또 마시는 거죠. 한 잔이야? 아, 술에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까 술이 깨네요. 술이 깨. 와. 저는 대패 삼겹살 이렇게 맛있는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가격은 일반 삼겹살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냉동은 저렴하고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싼 게 아니에요. 똑같더라고요, 생삼겹이랑. 맛있다. 소주 더 딸고. 대패 삼겹살 다 넣겠습니다. 아,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못 먹으면 뭐 내일 밥이랑 볶아 먹으면 되니까. 아. 자, 여러분들, 한 두 번 돌리고 한잔 할게요. 예, 어, 너무 맛있네. 아, 아 취해. 아. 너무 맛있어. 확실히 맛은 있어. 맥주 마지막 잔이니까 한잔 마시고 소주 좀 넣고 한 두어 번 휙휙 감아. 휙휙 감고 한 잔이야? 처음 먹방 한다고 했는데 너무 어설픈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할 거 제가 뻔히 압니다. 왜냐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그런 거에 뭐 이렇게 제가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와. 아트다, 아트다. 맛이 정말 예술인데, 여자를 만날 필요가 없어. 혼자서 먹지, 이걸 여자 만나서 왜 이 맛있는 걸 여자들과 왜 같이 먹어? 아깝게. 혼자 먹는 게 남는 거에 맛있는 건 혼자 먹자. 왜 여자들이랑 먹습니까? 혼자 먹으면 되지. 아깝게. 아, 세상엔 다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싱글들이 많은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족발, 회 거의 세 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소고기를 좋아하진 않지만 사주면 잘 먹기는 합니다. 근데 내 돈 주고는 잘 안 먹어요. 소고기가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한잔할게요 여러분들.
사이다 하나 마실게요. 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사이다인데 맛있겠어.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어설플 수 있어요. 근데 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냥 라면으로 할까 아니면 퀄리티 있게 삼겹살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 고기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